그거 한번 저 크로마키 좀 쳐줄래? 예. 야,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예. 아이스크림 하나 줘라. 너 아이스크림 뭐 좋아하니? 무슨 맛 좋아? 저요? 비싼 거 좋아하시나요? 뭐 있죠? 아이스크림 나 많아요. 그래, 내가 뭐 휴한테 뭐 방송 출연료는 못 줘도 비싼 아이스크림 줄 예, 수 비싼 있지. 비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하나 줘라. 안 되겠다.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다른 맛으로 했는데 이거. 야. 야, 그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무리한 거 같긴 한데. 무리하시네요. 난 하겠다는 생각했는데. 옥수수 바나 먹자. 와. 이거 맛있어. 예. 옥수수 맛나. 괜찮지? 응. 저 화장실 한 번만 가야 돼요. 응, 갔다 와. 너 갔다 온다. 너 갔다 와야겠다. 이것도 약간 월드컵 같은 거네. 벌써 15,000개? 아, 이건 못 참겠다. 난 코트가 행복 방송할 때가. 아이고, 또 아이고 형님 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싸리 어그로를 끌려면은 연세대 vs 성지고 어때? 라이프야? 갑자기 떠오른 거야. 얘 그래도 연세 나왔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상식 같은 거. 상식 같은 거 상식 퀴즈 가자. 연세대 vs 성지고. 뭐 종합 인물 퀴즈도 되고. 나라 맞추는 것도 되고. 퀴즈 엄청 많네 여기. 너가 내주는 걸로 하는 게 어때? 제가 내준다고요? 응. 뒤에서 그 실로폰 가지고 있다가. 제가 좀 크게. 너가 나영석이 되는 거지. 랄영석. 크게 말해. 야, 우리 그거 하자. 우와. 연세대 V 뭐 말도 안 나는데 우아래. 아, 초록색. 아, 뒤에. 크로마키. 이거 빠따가 어디 갔죠, 형님? 어? 이거 실로폰 빠따. 그걸 나한테 찾으면 어떡해요? 여기 안에 있을 거야, 여기. 없어? 예. 좀 찾아라. 뭐예요? 맞다, 근데 여기가 있었는데 맞다 안 보이네. 실로폰 때리는 거. 태훈아, 너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뭔 상식을 논해. 상식 퀴즈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상식 퀴즈 하자. 그런 거 약한데. 그나마 너랑 뭔가 유튜버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너의 최고의 그. 아, 저 진짜 머리 빡대가리예요. 너의 최고의 인생 업적. 아, 연세대. 저는 음대라고요. 알아, 이거 그래도 연세대잖아. 워싱턴 DC. 아, 그건 당연히 알지. 영어로 백은 1000. 1000. 원헌드레드야. 원헌드레드. 천은 1000. 1000. 만은 10000. 10000. 10만. 아! 키우님 도쿄의 수도는요? 성지구 승이에요. 도쿄의 수도. 도쿄 아니에요? 일본의 수도가 도쿄지. 일본의 수도. 한번 해보자. 아, 나 이런 거 싫어. 그럼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네 하고 싶은 거. 난 뭔가 그래도 이런 걸 하고 싶다. 미국 여행 간다면 LA랑 로스앤젤레스 둘 중에 어디가? 오히려 좋아. 물음표. 대답. 뭐야? 너 ADHD 맞다니까 너? 집중 못해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살짝. 가봐.
아 살짝 그런 거 있긴. 아 진짜 한번 가봐. 나 진짜 너는 내가 봤을 때 진짜 ADHD 있어. 닥치고 풀어주세요. 빨게 빨아야 돼. 다들 좀 도와줘요. 부탁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ADHD가 좋아하는 건 집중 잘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네 좋아하는 거 뭐임? 저 근데 이거 너가 입이 그러니까 너가 먹을 때 말고 입이 터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요? 응, 나는 무슨 주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존나 너가 과몰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 과몰이? 응. 보면은 나는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 내 거? 여기 있어. 보면은 저는 그렇게 과몰입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긴 하네. 근데 오빠 한번 대화를 해봐. 지금 저희 근데 대화 되고 있잖아요. 아니 오빠가 말하는 들어봐. 거는 완전히 아, 네. 제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핫하치 같잖아요. 시바타치야. 장난이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 대화 잘 되고 있어. 그러나 너무 그냥 이거는 방송 켜놓고 무슨 진짜 연예인들 V앱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막 방송하다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소소하게 하잖아. 그런 소소한 느낌도 좋지만 그건 이제 편안함의 어떤 그런 그 영역이라면 그래도 같이 만났는데 뭐라도 콘텐츠 같은 거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너도 여기 와가지고 나중에 유튜브 올라간 거 보면 아 내가 저런 거 할 때 좀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뭐 이런 거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하네요. 응. 왜 왔어? 밥 먹으러 왔어요. 아 뭐야? 밥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고. 아 뭐야? 짱구야? 짱구. 아 뭐가 좋을까요? 아 상식 퀴즈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럼 아니까 나는 뭐 너를 공격하려는 의도도 없고 나도 상식 잘 몰라. 그러면 저 맞추게 하세요 그냥 그림 보고 맞추는 거. 아니 노잼일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상식 퀴즈 하자. 아 싫어. 수치풀 될 것 같아서 싫어. 뭐가 싫은데? 넌 이미 아까 구찌 좀 추면서 이미 수치가 많이 일어났어. 아 그래도요. 아 절세. 아 그럼 약발방 한번 해보고 싶어. 너 욕 오지게 쳐먹으려 그러네. 아니 한 번만 해보자. 야 전에 그걔 누구야? 걔, 쭈루리? 쭈루리 걔 와갖고 약발방 해갖고 걔팔 보고 무슨 근데 진짜 말자지들 뭐, 치고 욕해고 해도 돼요? 존나 웃겼음 그거. 야 그거 어딨냐 랄프야? 말자지요? 아 그거 한번 또 보고 싶다. 아 존나 웃기네. 내일 오프닝 때 한번 또 틀어야겠다. 내리면 있어요. 아 도저히 못 맥상. 근데 아니 모르는 거 티 안 내도 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웃을 때 앞니가 너무 튀어나오고 아이고. 형님 수요 약발방 입문 시켜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약발방 입문이요? 뭐 난 상관없어요. 이거 존나 웃김. 일단 마이크 정도. 괜히 모자른데 나랑 싸태먹겠다고 발맞지 마시고 그 오른쪽 하단에 나가기 버튼 좀 눌러주세요. 연진 씨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연진 씨 얼굴이 더 이뻐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이 친구 얼굴이 더 이뻐요? 제가 더 이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보니까 그 팔뚝살부터 일단 말 정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내가 보통이를 대적할 수 있겠어? 보통이 상대로 레전드 지금 겜방 청겠어. 레전드 만들어줘. 아 진짜로 약발방 해보고 싶어? 응.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오빠가 원래 그거로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아니 나는 뭐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자대 일어나도 난 약발방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약발방은 사실 진짜 짧게 얘기하자면 내가 오버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임기응변이 좋아야 돼. 근데 약발방의 뜻이 적시, 뭐예요? 적시적소에 이렇게 약발 가는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서 약간 좀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방송을 약발방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어쨌든 약간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논쟁도 있겠고 그냥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냥 스킬이 이제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약발방 세팅을 좀 해줄래? 네. 이거 치워버려 그리고. 네, 이어폰은 할 것도 없고 한 명 헤드셋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 야, 약발방을 입문한다고? 아니 근데 아 이게 풍의 흐름이다 이 말이야. 희우 방송감 너무 좋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팬이요. 기분 다 풀리셨나요? 어, 나는 사실 방송 하기 전에 풀리더라고. 아. 오픈인데 내 거 유튜브 방송 틀었는데 약발방 보고 너무 그냥 저항 없이 터지는 거야. 아,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아 있었는데. 너는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적 없지? 뭐예요? 뭐 어떤 그냥 동료 BJ와의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있죠? 아 있어? 그래서 그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 상대 BJ가 저를 딱 엄청 뭐라 하면서. 그럼 너 그때 너한테 막 뭐라고 대놓고 뭐라고 한 거야? 네. 그럼 너가 뭐라고 그랬어? 형님 미안하다고. 저는 그냥 굳이 싸우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 카톡에 증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 그냥 조용히 끝냈죠 저는. 조용히 끝냈어? 그냥 욕하고 이런 거 누가 캡처해서 만약에 보내면 괜히 저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너도 뒷담 까인 적 있어? 뒷담이요? 어. 제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뒷담 까일 수도 있죠 뭐. 해피. 근데 이런 부분은 대체 어떻게 개발하셨대요? 어디서 듣고? 그냥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아. 되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되게 맛있게 되게 잘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I want you to stand. 이거? 눈 모으는 거? 그 뭐야? 있어요 그거 막. 모르는 거야 얘. 그 있어요. 그게 이게 리믹스 버전이라서 저게 있는 건데. 뭐 딱 아시잖아요. 네. 오빠가 이상한 거예요, 님이. 님이? 아유. 아니요. 야, 너 지금 아니야. 약발방할 준비가 됐네. 아니야. 아니야. 예. 근데 우리 아빠가 화나면 진짜 그러는데. 님이 이 콩가루 집안.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런 님이. 이 콩가루 집안. 이렇게. 아, 그냥 아, 아유, 화가 되게... 나면. 나도 모르게 나왔네. 너 아이스크림 다 먹었니? 아니요. 배가 불러가지고. 옆에 좀 드리세요.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먹던 건데. 오히려 좋아요. 오, 500개. 아, 우리 찡찡님이 5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1등을 찍으시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몇 개를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여자의 타액이 묻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가져다 대면은 사람들이 엄청 좀 음침하게 봐 사람을. 나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방송 때문에 먹고 나도 사실 비위가 약해. 아 진짜요? 그럼 그래가지고 막 그 진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봐도 좀 그렇잖아. 그지? 아무리 아니야? 먹는 거 같고 뭘? 어. 사탕빵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아이스크림 정도는 괜찮죠. 아, 너도 한 너 한 입 먹어봐. 뭐 쟤 왜 먹어요? 야 그럼 나는 어 진짜 한 입 먹어봐봐. 약발방 세팅해줘. 아 예 세팅해달라고 하셨는데 안 가시길래 계속 서 있다가 좀 앉아 있으려고 왔는데. 이거 한 입쯤 돌려 먹자. 세라 줘야겠다. 잠시 갔다 올게 나. 예. 오랜만에 나오는 좀 있구만.
저 앞머리를 원래 내렸는데 앞머리를 깠어요. 네, 원래 앞머리가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좀 달라 보이는 거. 화장은 똑같은데. 앞머리 있는 게 난가요? 이마가 까는 게 편해가지고. 볼터치 너무 과한가요? 아, 그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나가지고 빨간 걸 가리려고 빨갛게 한 거예요. 약간 속임스러워. 안 나오나? 아, 여기 잘 안 나와. 아, 100개 감사합니다. 라이브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나 요즘 최근에 이거 안 켜고 있었구나. 손 진짜 노랗네.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요즘에 진짜 건강관리 열심히 하거든요. 응? 진짜 낳고 싶어.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제 자신이 좀 안쓰러워요. 밀크 쓰실? 한번 껴보시겠어요? 어, 야 그거 사울링 엄청 심하다. 빨리 귀에 껴야 돼. 귀에 껴보세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저기 붙어 있어. 희은님 코트형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이거 막 이거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은데 너한테? 크지. 랄프가 이어폰 하나도 없어? 제거 있는데 제거. 어. 만두 칠 때 멋이긴 하나 이제. 닥치세요. 이게 네. 왼쪽. 네. 괜찮아? 네. 딱 괜찮지? 예. 네. 머리 작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다 뒤졌다 이 나쁜. 다 뒤졌어. 와,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요즘 저거 안 켜고 하셨어요? 어, 켤 필요가 없겠더라고. 네, 다시 해놨어요. 오케이, 마우스에. 너 눈이 안 좋구나. 네. 어, 안경 왜 안 쓰니? 이게 드림 렌즈인데 밤에 끼고 낮에 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시력 교정이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하고 마이너스 5 이러니까.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냥 0.9 정도. 와. 0.8? 나 0.4인데. 아, 그래요? 0.3, 0.4. 그 정도는 불편하긴 하죠, 안경 안 쓰면. 어, 나 안경 쓰잖아. 그래서 렌즈 낄 때도 있고. 저는 한 0.8 정도 지금. 0.8? 안 하면은 마이너스 5. 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면 여기서도 악보가 잘 안 보여. 어, 눈이 좀 안 좋네요? 네, 눈이 안 좋아요. 네. 자, 약발방 입문을 해보겠다고.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클 거야, 그치? 아니, 이건 괜찮은데. 이제 누가 말소리 들리면. 오케이. 그냥 대화하면 되는 건가? 그니까 나는 뭐 그 옆에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봐. 원하는 방 있어? 싸우지 않는 방 좋다. 싸우지 않는 방. 내 닉네임 때문에 욕 많이 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임 왜 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성분이시네. 네, 여성분이에요. 아, 깜짝 놀랐네요. 노래하는 코트님인 줄 알았어요. 노래하는 코트요? 네. 네. 왜 노래하는 코트라고 생각하세요? 노래하는 코트가 돼 있으니까 노래하는 코트. 닉네임이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닉네임이 그러니까. 노래하는 코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개병신 같아요, 진짜. 병신 같다고요? 네. 예. 아, 진짜 개똥똥해. 개병신. 코트님. 삼겹살 씨발 병신 돼지.
싸움 그 몇 살이에요? 방송 재밌는 거 같은데요? 싸우지 않는 방이라 하지 않았나? 응 맞아 싸우지 않는 방이라는데 왜 욕하고 지랄하세요? 죄송해요 아 싸우지 마세요 우리 진짜 네네 죄송해요 다 진정하시고 반장은 제외 아닌가? 그 여성분 네. 날씬하세요? 네. 저 진짜 개뚱뚱해요 그래서 약간 돼야모? 약간 돼야인데? 하는 거 같아요 몇 킬로예요? 그러면? 저 127 그 정도? 날씬한데? 저분 별명이 드럼통이세요 네네 약간 재미없었고요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여러분 여기 싸우지 않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대충 55kg쯤 될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47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저 코트님 얼굴은 일단은 뭐 얼굴 홍진경의 몸도 한 53쯤? 몸은 풍자 몸 같아요 아 근데 존나 예쁠 것 같은데? 저런 목소리가 존나 예쁘잖아 목소리가 예뻐서 저 코트님 네. 목소리 이쁘신데? 그러니까 예뻐.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아니, 사람들이 자꾸 저 목소리가 말보로 레드 피는 목소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말보로 레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시가필 건데 시가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학교 다닐 때 약간 담배 좀 피셨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세런니 느낌인데? 예? 네 맞아요. 학창 시절 때 이제 좀 애들 좀 빠따 때릴 것 같아요. 일진 언니 같아. 시가요. 목소리 좀 이쁘긴 해요, 근데. 약간 이빨 사이로 침 잘 뱉으실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 그런 진짜요. 네네네. 일진 언니 같아요. 사람 좀 괴롭히지 맙시다. 아, 안 괴롭혔어요. 노래하는 것들 역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8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살 누나다. 저 20살입니다. 20살이요? 땡땡. 20살은 요즘에 뭐 하고 지내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MZ세대 우리는 MZ세대? 우리 MZ세대 유행하는 게 뭐가 있더라? 우리 유행하는 거 뭐 윷놀이? 20살에 클럽 가야지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윷놀이 하세요 혹시 그러면? 티켓팅 안 하나? 20살 티켓팅 할 텐데 윷놀이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진 않고 사실은 저도 23인데 저도 MZ세대 사람이에요 MZ세대 23이 어딜 껴 안 늙었는데 공연하시네요 라이프심은 부리지 마죠 혹시 스물이면 티켓팅 안 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안 들려봐 티켓팅이요? 네 지금 이게 좀 약간 노잼인 것 같은데 이 방? 네. 내가 나섰게 그러면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애니메이션 티켓팅은 이 방이 아니고 딴 방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저기요 여기 제 옆에 누구 있는지 아세요? 노래하는 코트님 있어요? 옆에 코트님 있어요? 제가 그 옆에서 조용히 좀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저기 조용히 뿌까라는 분이 그 사람 없는 데서 욕하는 그런 종특을 발휘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저거 없는 그 남자 여보캣네 저 새끼 사람이 왜 그러냐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뭔가 남이 내 뒷담 까는 장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님들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로 몰랐어요 당사자가 없는 데서 남의 욕을 하다가 이제 그게 내 얘기인 경우 굉장히 지금 내가 굉장히 사람 놀랐습니다. 아니네 진짜로 호트님 아까 뭐 때문에 싫어한다 그랬죠? 데이지 새끼라고 싫어한다 그랬나요? 네네 나 저 개싫어요 님 뭐 그 싫어할 수는 있죠 싫어할 수는 있는데 네네네. 우리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진짜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코트님 죄송해요 예 아니 아닙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미안해요 노래하는 코트님 말고 그 여성분으로 바꿔주시면 안장님 데이지 네 듣고 있어요 저도 네네 여성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성분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근데 왜요? 저는 코트님 좋아요. 네네 저 지금 합방 중인데요. 잠깐만요 여성. 맞네 들어오니까 코트님 합방하고 있네. 그, 진짜요? 옆에 거짓말. 거짓말 누누. 옆에 계신 여성분 옆에 계신 여성분이 님들이랑은 좀 괴를 달리하는 분이에요. 네네네. 예 여기 보면은 다 사회 밑바닥 쓰레기 그 학벌 없는 새끼들밖에 없잖아요. 중졸다리 새끼들. 자퇴중이거나 중졸다리 새끼들이나. 아니 뭐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인생 좆박은 새끼들밖에 없는데 옆에 계신 여성분은 있잖아요. 그 연세대 나오신 분이에요. 네네. 연세대학교 그 저기 그 음대를 나오셨고. 야무지. 어떤지. 시급 6만 원으로 레슨까지 하고 계시는 대단한 어떤 그 저기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요. 아 그럼 옆에 계신 분 연세대 나왔는데 코트님 어디 나오셨나요? 저는 성지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코트님. 죄송하지만 왜 이거에 웃죠? 근데 이거 꿈나무님. 네. 근데 님은 웃을 자격 안 되지 않나요? 님은 중졸이시잖아요. 아니 어쩌라고요? 진짜 중졸이에요?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논쟁할 때 제일 추접스러운 짓거리가 어쩌라고요라는 그니까요. 코트님.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예. 그런 화법은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아, 저 네. 감독님이 자꾸 저한테 시비. 그 옆에 계신 네. 그 연세대에 나오신 분께서는 이 가장 좀 뭐랄까 우리 사회의 어떤 희면, 아주 개 쓰레기 새끼들이 사는 이 공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방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새끼가 저 뿌까라는 새끼 아닌가요? 아, 그 죄송해요. 뿌까요? 네, 저 방장. 잠깐 죄송한데요, 반장님. 네. 예. 뿌까님. 근데 목소리가 약간. 예. 근데 아프리카 TV에. 와 진짜. 제가 나고 있어요. 아 근데 시온님. 뿌까님 제가 나고 있어요. 아 시온님. 그 시온님 대화의 맥락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막아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로 자꾸 말 돌리시는 게 좀 찐따셨거든요. 아키아바르로 꺼지세요 그냥. 방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된 흐름이 없다는 거는 방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네. 뭘 잘못했는데요? 그니까 네 방 개 어질러 놓은 것처럼 개 돼지 같은 년아. 네. 방을 아주 방을 아주 어지럽혀 놨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노래하는 코트님, 제가 방장이고. 그러니까 방장이면 방장에 맞게끔 방관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노래하는 코트님. 아니 그리고 네. 말이죠. 예? 엄청 모순적이지 않나요? 싸우지 않는 뭐, 방이라고 방 제목이 명시가 돼 있는데 노래하는 코트 아세요? 예. 어, 저 그 돼지 새끼 존나 싫어하면서 뒷담 가는 거 보면은 아니, 근데 아주 쓰레기 같은 성격이 탑재돼 있는 인간 쓰레기 중에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했지. 욕을 하라고. 아가리 닥치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근데 방장님도 약간 좀 이상한 게 네. 진짜 방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요. 뭐가요? 아까 코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싫으세요 하니까 그냥 돼지 새끼라 싫다면서요. 예. 이거 자체가 방장님이 방제를 저렇게 지은 거랑 방장님 인성이랑 진짜 너무 이제 양극화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그래요? 김감용 씨께서 아주 몰랐어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 진짜 몰랐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 사과를 할 때도 말이죠. 그런 그 거지 같은 목소리 톤. 죄송합니다. 진정성 1도 없는 그런 톤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꿈나무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직 뭐라고 하셨는데 꿈나무님 뭐라고요? 아 뭐? 저 기억이 안 나요. 병신 찐따스가 방금 얘기했던 시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게 토크 현실인 것 같긴 하네요. 그 제가 오늘 방송의 컨텐츠는 뭐냐면 이제 사실 네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토크 자주 하잖아요. 이거 많은 이제 BJ분들께서 보면서 이런 어떤 그 임기응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송 스킬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토크온을 겨냥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의 연세대생의 토크온 탐방기. 와 근데 연세대 미쳤다. 이런 거죠. 네네네. 예. 연세대 별거 없긴 하죠. 아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연세대에 지금 나오셨다 했잖아요. 네네. 아 이거 뭐야. 솔직히 지금 한 시간도 안 하셨는데 지금 토크온 상위 0.01%세요. 그치. 어.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연세대면은 와. 지금 뭐 꿈나무님 뭐 시온님처럼 중졸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근데 많다 근데 비전성을 갖춘 네. 인간일수록 자신보다 위를 보지 지금 네. 봤을 때도 님 그러잖아. 어? 아니 님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씨 말 새끼는 아니 저 상등심 야 이 씨발할 개자식아 왜 이렇게 대화하고 있냐고 욕하지 마세요. 잠깐만 욕하지 마. 네 제가 안 싸우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그 대화에 맥을 끊는 새끼들이 있으면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 연세대생 분께서 얘기하듯이 저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비전을 갖출수록 나보다 밑을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위를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아무튼 그리고 저 그 네.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예. 연세대생 분 이렇게 보셨는데 다들 예. 예, 뭐 느낀 점 한마디씩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목소리 좀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아, 저 잘 들려요. 저 궁금하다. 근데 연세대면 취업 잘 돼요? 취업? 취업 안 되죠, 잘. 취업 잘 안 됩니다. 방창님 그거보다는 잘 되지 않을까요? 저희랑 이렇게... 저는 완전 병신 고졸인데... 고졸? 저는 중졸입니다. 아, 님 진짜 중졸이에요? 아, 근데 알고 있었어요. 네. 아, 님 진짜구나. 네, 중졸이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사실 이제 그 고학력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저학력자가 네. 되고 인생 이렇게 좀 던진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사실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모의 보살핌이 좀 그 차이의 네. 여부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중졸이라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어쩌다 네. 중졸이 되셨어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안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 좀 뭐라 해야 되지? 사고를 좀 많이 쳐서 담배 피다 걸려서 잘리고. 담배 피다가 걸렸다고 잘리나요? 네. 진짜요? 담배 피면 잘리죠. 아, 그래요? 아, 근데 담배 피다가 걸리면서 잘리는 거는 진짜 좀 멍청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몰래 피든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이게 그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단으로 가상의 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꿈나무님이 개병신 새끼라는 거죠. 욕하지 마세요. 이 새끼. 아니. 좀 욕을 할 거예요. 이 꿈나무님. 꿈나무님 어느 학교가 담배 폈다고 애새끼를 자릅니까? 중졸도 아니면서 중졸딸인 것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아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별로 이 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영양가 있는 대화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왜 그러냐면은 뿌까라는 년이 방장이라서 그래요. 네. 아, 이 돼지 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하는데. 감정고시 땄어요. 자, 나갑시다. 아니, 해보니까 네, 좀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지 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럼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계속 좀 주도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주제 저런 주제를 막 얘기하기가 진짜 쉽지 않지. 근데 이 분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 그냥 흔히 보이는 쓰레기 새끼들 중에 하나지. 그냥 쓰레기방 중에 하나지.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멍 때리게 되던데.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 네. 자, 그러면 오케이. 다른 방을 한번 더 가보자. 너 닉네임을 바꾸자. 닉네임. 닉네임을 한번 바꿔보자. 닉네임 어떻게 약간 여자 거로 느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희우. 희우. 근데 진짜 방구석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와. 약간 랜덤 채팅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릴 그렇지. 때 제가 랜덤 채팅 이런 걸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런 거지. 가가 라이브 같은 거. 불특정 다수와 대화한다는 어떤 그런. 칠찬님이 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시네요. 네. 여기 다 말씀 좀 해보세요. 여기 여자 있어요? 여자 없어요. 없어요. 여자 없어요? 희우님이 여왕벌이죠. 네, 그렇죠. 여왕벌이라고요? 네. 아, 저 현실에서도 여왕벌인데. 아, 희우님 근데 뭐 후콘 14년도부터 하셨네? 14년도부터요? 네. 네, 맞아요. 9년 되셨다. 고인물이다. 네. 아, 희우님 그 여성시대 같은 거 하세요? 지리네요? 여성시대요? 네. 여성시대? 네. 그게 뭐예요? 그 페미니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네. 내가 너예요? 아니죠. 저는 잘 그런 건 몰라요. 노래는 아는데 뭐 여성시대라는 노래 있지 않았어요? 나 잘나가. 왜 쪼개세요? 왜 빠개세요? 아니요. 노래 다시 불러주세요. 아, 있잖아요 그 노래. 다시 해보세요. 까먹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아무거나 부른 거예요. 실차는 여자예요? 야만. 야만이요? 아니, 네 엄마요. 아, 네 엄마요? 네, 네 엄마요. 근데 방구석에서 뭐 하세요? 포크원하고 있잖아요. 맨날 밤마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님이랑 비슷하죠? 그쵸? 저는 저 옆에 남자 두 명이나 있는데. 아, 포크원 말고요, 네. 에바네. 아니, 지금 옆에 남자 두 명이나 있다고요. 인정하세요. 잘생겼어요, 남자? 잘생겼냐고요? 네. 그 노래하는 코트 아세요? 네, 알죠. 웃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노래하는 코트가 옆에 있어요.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칠천님. 아, 프로필 보니까 노래하는 코트. 칠천님. 되기는. 어? 아까 패드립 치셨는데 저희 어. 아버지 아버지 데려와도 되나요? 아 어, 하세요. 예?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시란게요. 예, 내려오시란게요. 야, 다 한 통속이네. 다 한 통속이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칠차님. 아. 아까 니 엄마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 귀찮은 듯이 그렇게 대화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패드립을 일삼으시는 거죠? 안 되나요? 네? 아,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안 되는 이유요? 네.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남의 집 귀한 새끼들이잖아요. 칠차님은 네. 무슨 박엿거세세요? 알에서 태어나신 게 아닌데 칠차님도 어떻게 보면 남의 집 귀한 새끼일 텐데 네. 한숨 내뱉지 마시고요. 그리고 염소와 그런 그 염세와 냉소를 빼 내뿜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왜 패드립 치세요? 제 마음이죠. 제 마음이죠? 아, 그렇죠. 제 마음이죠라는 얘기는 보통 대화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이후로는 잘 안 쓰는 그런 어휘 아닌가요? 아, 예 네, 맞아요. 칠차님 그럼 좀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엄마요라뇨. 칠차님. 혹시 그 코트님 나이가 몇 세세요? 뭐 제가 너무 꼰대 같나요? 네, 또 많이 꼰대. 아니죠. 토크온이 네. 문제가 아니라 토크온하는 인간들이 문제죠. 아, 플랫폼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 토크온에서 약간 이런 기류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쓰레기처럼 변하자라는 네. 건가요? 예? 네? 대답을 아. 하세요. 아니 듣자 듣자 하니까 옆에서 대답.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네. 그 희우라는 분 있잖아요. 저 이제 오기 전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여성분. 아까 그 패드립 듣고 나서 지금 놀라셔갖고 저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알빠인가? 알빠인가? 알빠 쓰레기였네요. 아니 여러 알빠가요? 명이서 알빠가요? 아니 여러 명이서 이렇게 그 다 같은 저런 부정적인 그런 사람을 옹호해 주는 게 말이 맞나요? 아, 알빠인가? 근데 혹시 이 방에는 소졸밖에 혹시... 없나요? 아마빵 가실래요? 아니 그리고 방 제목 보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있는데 방제랑 전혀 맞지 않게 음흉한 새끼들만 모여가지고 바퀴벌레 새끼들 같아요. 그니까 알빠인가? 예? 저는 알반가요? 있습니다. 어, 네. 아, 님들이 사회에 그런 불만이 쌓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지 남한테 풀려고 그러세요. 응? 이거를 지금 1500명 넘게 보고 있는데 얼굴 안 보인다고 그 익명성 믿고 그 계속 알빵가 알빵가 하는 게 재밌나요? 코트님 그 얼굴 약간 도라미 닮으셨어요. 일단은 방장님이 약간 방장님이 문제네. 아, 근데 코트님 안경 좀 벗어봐요. 안경 왜요? 때리게요. 아, 절 때린다고요? 아니, 무서워서 안경 안 벗겠습니다. 맞을까봐요. 아니 근데 무슨 콘돔이 몇 개가 터진 건지 씨발 나음 당했나 병신 새끼들. 아 이제 오늘따라 가는 방마다 다 이렇게 음흉한 새끼들밖에 없네. 이렇게 부정 호르몬이 흐르고 있지? 몇 개 터진 거야 콘돔이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생각은 많아. 그러니까 저출산 이런 저출산 이 저 생성기들이. 네네네. 아니 왜 이렇게 꾸득꾸득 기어나와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네, 내가 아까 내가 이거 자 쟁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쟁점이 뭐냐면 제가 칠차님이 아까 패드립 치길래 내가 칠차님이랑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님들이 여기서 껴들어갖고 아이씨 재미없는데 지가 얘기하고 지가 쳐갖고 있네 고슬봉 고복순이. 밥 처먹는 아버지한테도 알빵가 이지랄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익명성을 믿고 알빤가 이질하냐니 말이죠. 맞으려고. 예? 알빤가 연. 알빤가 연. 재미없다. 와. 존나 재밌다 연. 아니 근데 하찮다. 시제끼야. 와 씨발. 고구마님 손가락 하나 없죠. 저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고복슬님이 이 방을 망치는 가장 주된 원인인 것 같네요. 주범이네요. 알빵가요 근데? 왜냐면 알빵가요? 고복슬님이랑 고구마님이랑 두 분이 염색체가 하나씩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방식이라는 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뒤틀려진 것 같아요. 콘돔도 많이 터진 것 같고 그 코트님도 콘돔 잘못 터진 것 같은데. 아니죠 네. 고구마님 제가 이 방에서 뭘 잘못했나요? 네, 네. 네? 그...
아니 그리고 패드립 치는 사람을 제가 칠찬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님들이 갑자기 네. 여기서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알바인가요? 이 지랄하면서 분탕 네네네. 치셨잖아요.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이제 연대 여기 옆에 계신 여성분이 연세대 나오신 분인데 이렇게 고학력자로서 이런 그 인간 쓰레기들 폐기물들 이 저 심연에 있는 개 거지 쓰레기 새끼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 나음당한 새끼들 보면 알빵과 쓰레빵 죄송한데 그거 맞네. 알바 쓰레빠? 네. 고구마님 그 자물쇠 드릴까요? 왜요? 잠그고 싶어서요. 아 잠그세요? 네 기다리세요. 아무튼 저... 아무튼 뭐 방해 실례했고 제가 뭐 잘못한 거 같나요? 아직도? 아직도 제 잘못이라 생각하세요? 고복슬님이랑 고구마님이랑? 계속 알바가 하고 살 거예요? 잘못 없으세요. 아, 왜 그러셨어요? 아, 저 고구마님 뭐, 그냥 잠그나시면 병신 새끼가 아까부터 뭐 했다 연? 뭐 했다 연? 병신 새끼 그냥 그 새끼 뭐 나음당했다 연? 네 자살하셔서 평소라도 넓혀주세요. 조카세요 이 병신 새끼야. 고구마님 어머님 뒤에 한숨 소리가 안 들리세요? 네 고구마님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어, 게임 전에 아니 고구마님 네네네 그 어렸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떨어지신 건 알겠어요 머리부터 알겠는데 입에 묻은 짜장이나 좀 닦고 말씀하시고요 말 좀 조카치 하지 말아주세요 말 조카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구마님이 네. 어렸을 때 어떤 떨굼을 당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어디 두리번두리번 거리 어 이거 어떡하지 애기가 떨어졌네 머리 툴툴 그냥 먼지 툴툴 털고 그러고 나서 머리에 있는 먼지를 예. 툭툭 털어 그렇죠 머리에 이제 네. 묻어있는 먼지를 툭툭 털고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어떤 그 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네. 되신 건 알겠는데 고구마님이 계속 이렇게 개사를 처먹는 새끼처럼 이렇게 사실 거 강퇴당했다 이러면 이기는 거야. 아 근데 아 이러면 이기는 와, 거야. 와 근데 오빠 드립 진짜 장난 아니다. 인큐베이터 드립. 저도 인큐베이터 출신이거든요. 아 다 인큐베이터 있었지 우리가. 아니죠. 아니 우린 다 태어나서 아, 그, 인큐베이터 아, 있었어. 그 있잖아요 그 빨리 꺼내가지고 저는 그거였거든요. 아 미수가? 미수가. 아 뭐라고? 미숙아라고? 너 미숙아였어? 아, 저 빨리 끊었어요. 좋은 날에 태어나려고. 아 그래? 응, 응. 알겠어. 미숙가루야. 어, 재미없어요. 이번에는 내가 한번 들어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어 이거 술 담배 요관한 사람한테 강퇴당할 수도 있겠는데 내 아이디로 들어가면? 어? 감자님 좋아하겠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오! 방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전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요. 방자가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술이랑 담배를 하면은 나쁜 사람이고 술이랑 담배를 하면은 선한 사람인가요? 오오! 대답을 해주세요. 저분 이제 뭐 토론하러 오셨네. 아니 방 제목이 좀 이상해서 저는 욕은 하는데 술 담배를 하거든요. 근데 뭔가 술 담배 욕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선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방 제목이 돼 있어서 말씀이 없으세요. 여기 뭐 혼술방인가요? 다 술 쳐드신 것 같은데. 아 방이 좀 이상하네요. 방이라 읽어보면은 철학자라는 분이 지금 마이크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개새끼가 그냥 숨만 쉬는 건지 병신 새끼 방을 파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나음당한 지인생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싸지려고 방을 싸지려고 책임을 안 지세요? 왜 싸티 하세요? 조병신 새끼 야 역시 아 저기 근데 저기 그 님들아 네네네 방에 여자 없나요? 없어 괴물 새끼야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저기 방장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방은 재미가 없어 이상해 방이 좀 이상해 어 어때 이렇게 직관을 하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어, 막상 현장 학습을 해보니까 어때? 쉽지 않지. 쉽 그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무슨 재미로 이런 걸 할까? 요즘 나 이게 나 내가 하는 걸 보면 재밌는데. 어 이거 재밌겠다. 신은 존재하는 거.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 안 들어왔어. 좀 그래요. 네, 역시 안녕하세요.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A가 특별히 폭력적으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저 인사했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받아주시네요. 꺼져. 꺼지라고요? 싫은데요. 네. 싫으면 시집가. 재미없어요. 시아버지 이런 씨발 더러운 한남 새끼 여자라고 이 개새끼가 방어 기제 내세우는 거 봐라. 이런 기형신 같은 새끼. 아픈 사람 왔네요 또. 아픈 건 네가 아픈 거고 정신이. 차단할게요. 네 닉네임을 봐. 문에 꼬추김이 씨발 정상적인 아이디냐? 뺐어요. 그거는. 아 근데 저기 저 방장님. 방장님 계신가요?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아 저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어떤 토론 내용인데요. 예예.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무신론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신은 전지전능한가요? 대답해 주세요, 방장님. 전지전능합니다. 그러면 신은 전지전능하다면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나요? 바위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다면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못 들잖아요. 그건 좀 다른 말입니다. 왜 다른 얘기죠? 대장정이가 자기가 만든 최고 작품보다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듯이 신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생성할 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위를 들 수 있나요? 들 수 있죠. 그 쪽지 가는데 그 바위를 못 들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아, 무시하세요. 그 쪽지. 못 들 수 있게끔 아, 만들었을 때는 못 들 수 있지만 그걸 들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먹었을 때는 들 수 있는 게 전지 전능입니다. 아, 그런가요? 노래하는 코트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제 조건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지금 어떤 오류가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이 성장성에 대한 것을 제한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신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신도 성장할 수 있다? 네. 신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논제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본인이 신을 못 드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게 완전히 무적 치트키예요? 그러니까 전지적 치트키가 될 수 있지. 네, 약간 신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인이 뭐든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이미 전지전능한데 그 전지전능한 상태에서 더 전지전능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될 수 있죠. 이미 최대치인데요? 전지전능은 최대치가 아닙니다. 왜 최대치가 아니죠? 자신이 최대치라는 것을 저는 방장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해요. 토론이 아니라 비하하실 거면 나가주십시오. 아니죠. 방장님께서 이상한 논리에 오류를 범하셨기 때문이죠. 오류를 전지전능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가져와 주십시오. 전지전능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가져와 주십시오.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제 옆에 연세대에 나온 학생분이 계시 그 저 연세대 졸업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냥 사전을 가져오시면 되는 아니요, 연세대생이 옆에 사전인가요? 연세대생이 사전은 아니지만 연세대를 나왔으면 그러니까 사전을 얘기하셨는데 때문에. 연세대생을 왜 얘기하냐는 거죠. 자, 전지전능의 전제 조건이 뭐죠? 뭐든지 이러할 뭐든지 할 수 있다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세대생의 그러니까 방장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더 뭐든지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말이 됩니다. 근데 방장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뭐 하는 뭐 신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나요? 전화 통화 안 해봐도 될 수 있죠. 아 혹시 나 어렸을 때 자빠지신 후로부터 머리가 이상해진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시는 거예요? 블랑크님은 아, 너무 그 사람을 좀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것 같네요. 비하의 목적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일단은 진짜. 그러면은 방장님께서 굉장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것인데 그럼 신은 네. 무엇으로부터 왔죠? 무엇으로부터 왔냐가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어디에서 온 거냐는 얘기죠. 신의 시초가 제가 생각하는 신은 좀 보편적인 신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신이죠? 저는 창조주를 만든 사람이 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만든 사람이 신이다. 뭐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누구죠? 안 되죠. 그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나요? 근데 말씀하실 때 너무 싸가지 없으시다.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목소리 톤으로 조지면서 누구인지 아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싫습니다. 아이고 싫습니다. 아, 저 양반 강퇴해요. 강퇴할 필요가 없죠. 문에 꼬추끼님. 비하하시면 강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조물 다 빠진 소리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돼. 본인이 조물 빠진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비용신 같은 새끼. 그러니까 우리 노래하는 코튼이 옆에 있는 연세대생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여쭤보세요. 네. 누구인가가 왜 중요하죠? 누구인지를 제가 왜 알아야 되죠? 그냥 물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왜 중요하길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질문에 그 질문으로 하답하는 건 사실 좋은 그 토론의 태도가 아닌데요. 그 질문을 한 질문의 묻기 의도를 전에 여쭤본 것뿐입니다. 그냥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그냥 왜 물어보죠, 토론인지. 그냥 왜 물어보는 그 저희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대답을 해주면 될 텐데. 저는 그냥 누구인지 거예요?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 하와 아세요? 아, 전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신이 그랬잖아요. 사실 야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네. 제가 예. 생각하는 신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전 성경의 신을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장님께서 주장하는 이제 그 신이라는 것은 예, 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창조한 어떤 그 성경책, 지금 현대의 아니, 아니. 성경책의 시초가 되는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신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성경의 시초를 말하고 어디서 나온 거죠? 저는 분명히 신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겠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창조주를 만든 분이 신이다. 창조주의 그러면은 창조주를 낳은 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는 그러면 선창조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선창조주는 예.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이 만들었다면은 그 신의 시초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든 사람은 또 누굽니까?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선창조주가 되겠는데 선선창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이 이상하십니다. 본인도 말이 이상하신데요. 신을 만든 메비우스의 사람이 띠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아니, 만든 사람이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방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선선 창조주도 결국은 창조주입니다. 선선 창조주를 창조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만든 건 신이라고. 그럼 그 신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니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설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설계하기 전에 자의식이 있었다는데 그러면은 아, 그 자의식은 어디서 온 건가요? 그냥 말꼬리 잡는 새끼예요. 네가 말꼬리 잡고 있고 개병신 눈에 꽃 죽인 더러운 말씀드렸습니다. 새끼야. 아, 덜 떨어진 새끼 한 놈. 오래는 거야 이 병샷 새끼. 방장님 저 이 새끼 소리 꺼도 되나요? 아니 지금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계속 가만히 있다가 방장님 이 새끼 꺼요 하면서 이간질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했던 새끼가 누구죠? 딴 따라 광대는 광대로 합시다. 나 안 돼. 누구였지? 딴 따라 광대는 광태로 합시다. 누구였지? 딴 따라 광대 새끼 광태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코트님한테 유다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다. 예, 유다 같은 새끼네요. 예. 기회는 사람한테 주는 유다 거예요. 유다 이 개새끼야. 동물한테 주지 마세요. 사람한테 주세요. 그럼 싸우지 마시죠. 아, 그, 아무튼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유사 동물 방장님 저기 그러면 전 방장님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건가요? 방장님의 어떤 그 추종자들로서? 추종자 맞아요 그냥 냅둡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리를 좀 꺼도 되겠네요 저분들은? 예, 마음대로 하죠. 알겠습니다. 문에 꽃죽기님 소리 끌게요. 끄세요 병신아. 끌 거야 병신아. 끌 거야 병신아. 이미 껐어 이 개병신 새끼야. 코트님한테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그러면은 방장님과 심도 깊은 대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좀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네네. 이 이거 저 잠시만요. 말고... 한 명 더 소크라테스 저 사람도 소리 끌게요. 개병신 네, 새끼. 이 세상에 태초에는 무엇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세상에 태초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조그만 그 안드로메다 있는 그 별에 살고 있죠? 파란 별. 대답. 별 아니고 행성이요. 대답을 하세요. 지구의 태초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태초를 아니 제가 거. 이 얘기를 하려면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결론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저는 말 못하죠. 말 못하셔도 됩니다. 말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자, 그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행성이 있잖아요. 그 지구라는 행성 더 나아가서는 은하, 예? 안드로메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한 게 누굴까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우주를 창조한 건 외계인입니다. 틀렸어요. 에휴님 소리 끌게요. 개병신 새끼. 소리 끄고요. 자, 채팅창으로 지랄지랄 하세요. 병신 방송에서 저기 토론방에서 한 말도 안 하고 욕지거리 나는 새끼들이. 예. 저는 외계인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생각을 해요.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죠? 외계인이요? 예. 외계인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외계인은 전지전능한 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코트님은 결국에 전지전능한 신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신을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코트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지전능한 외계인은 자신이 못 드는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외계인은 거기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만들지 않는다. 필요가 당연하죠.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까? 자신이 들지 못하는 돌을 왜 굳이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만들 수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계인은 말이죠. 굉장히 좀 실리를 찾고 합리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존재가 이유가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가 아니 그 자신이 만드는 돌 이런 자신이 들 수 없는 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계인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생기면 만들 수 있습니까? 관심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외계인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관심이 생긴다면 만들 수 있는지. 뭐 아 지금 죄송한데 왜 물에 들어가셨어요? 다른 사람 말이 섞여갖고 방장님 소리가 줄어드는데 이거 계속 방 열어놓고 계실 겁니까? 열어놔야죠. 전 코트님이 주장하신 거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는데 왜 대답을 못하시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외계인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지구라는 별은 이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하나의 비커 같은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이렇게 실험당하고 있는 어떤 실험체에 불과하고요. 지구는 리셋 활동을 합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그 얘기에 근거가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대 불가 사이에 나오는 그 미스테리들 있잖아요. 네. 네. 뭐가 있죠? 모아이 석사. 그리고 피라미드. 여러 가지들. 당시의 네. 과학기술로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구상에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석기시대보다 훨씬 더 전에, 주라기시대보다 훨씬 더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지구상에 떨어져 있어요. 온갖 곳에. 그렇군요. 그것을 가장 현대적인 탄소 측정기로 검사를 해봤을 때 그게 수십억 년 전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뭔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 다른 존재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는 멸종하고 나면 서버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제가 이 꼬추님 말을 들어드리는 것처럼 코트님 말도 들어드리는 겁니다. 방장님 대화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얘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생명체가 나중에 저게 이제 호모 에렉투스거든요. 네. 저게 호모 에렉투스고요. 그 호모 에렉투스 이전에 있던 새끼가 이 방에 있는 문의 꼬추김이라는 호모 예. 아니 비하하지 마십시오. 비하하지 아니 비할 마시고. 거예요. 저 새끼가 먼저 비하했기 때문에 방장님께서 안 막아주셨기 때문에 예. 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있기 전에 다른 생명체가 분명히 우리 이제 문명을 이루고 있었고 우리의 존재는 우리 존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 그리고 외계 과학기술 문명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실험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들한테. 알겠습니까? 애초에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고추님. 예? 아니 왜 이거 대화가 안 돼. 씨발 저 두 새끼들 자꾸 껴들어가지고. 아니 방장이 저거 안 내려 저 새끼들을. 일부러 저러나 봐 방장이. 왜 제가 일부러 한다고 하십니까? 그럼 저 사람들 좀 내리시죠. 이거 토론을 안 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계속 아니죠. 비하만 하고 이거 채팅창으로 치고 자기들 마이크 꺼놓으니까 저렇게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을 놔두시나요? 이미 마이크를 내린 게 문제입니다. 마이크를 제가 안 내렸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그럼 저 사람들 킬게요. 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12 건 사람 강퇴해 줄 수 있나요? 경고성으로 내려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자, 혹시 인간을 창조해야지 그게 신인가요? 예?
인간을 창조한 사람이 신인가요? 인간을 창조한 것 자체도 외계인이라고요. 아, 방장님 저런 거 못 듣겠어요. 아, 그리고 진짜. 방 만걸 만걸 아, 저 봐봐요. 저 봐봐요 지금 방장님 내리라고 했잖아요. 왜 이제서야 말을 들으십니까? 방장님에게 고집이 너무 세세요. 뭔가 본인의 어떤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관대한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전혀 내립니다. 병신짓을 하고 계세요. 나를 내리. 아가리 염해주시고 토론만 해주십시오. 아가리 염해는 네가 염해 이 개병신 새끼야. 네가 관장 관리 방장 똑바로 안 했잖아 개새끼야. 화내지 마시오. 저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아 이거 방장 좀 내리라니까 이거 왜 토론도 안 하고 저렇게 무지성으로 비하는 사람들 왜 올려놔. 아니 너야말로 무슨 만물 외계인 할 말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되냐고. 듣기 싫으면 나가. 병신아 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 방장 좋아하네. 방장 좋아하네. 아니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마냥 좋아했다 방장 씨발 새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이건 방장이 개새끼야. 방 대화가 안 되잖아. 욕하지 마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싫어 씨발아. 코프님도 방장과 똑같은 거. 아 이거 봐봐. 방 분위기 너무 이상했잖아. 저 새끼 하나 때문에 저 새끼 계속 지금 코트님 방에 있는 물을 흐리는데 안 좋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방장님이 저렇게 계속 놔두는 거는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야. 아 가스 같팅하지 마 갱신아. 아 근데 네가 먼저 욕을 계속 하긴 했어. 그렇죠. 코트님이 욕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 근데 좀 본질로 돌아가. 아니 뭔 소리야. 꽃 문에 꽃추김 저 새끼를 얘기한 건데. 예. 방장 개병신아. 봐봐. 너도 봐봐. 방장 네가 지금 계속 아, 저 새끼랑 똑같은 아니,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 아니, 우리가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방에 왔느냐? 그건 아, 아니잖아요. 욕하지 마십시오. 신은 아니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방이 이렇게 퍼진 거잖아. 너도 그래서 들어온 거잖아. 네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토론을 안 알았어, 하잖아. 알았어. 네가 토론해. 네, 뭐가 됐든 네가 비아냥거리긴 했어. 아니, 계속 만물 외계인 설 말하는데 그걸 뭐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아니, 내가 너 그럼, 듣기 좋으라고 이 방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 씨발년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방장아, 또 미친 척하면서 착한 척하지 말고 개새끼야. 저 새끼 내리면 끝난 일이야. 봐봐. 맞잖아, 방장아. 왜 네 코트는... 신하 같은 새끼, 저런 금부장 같은 새끼를 하나 올려놓고 계속 방에서 문제가 아니, 생기도록 네가 방치하고 있니? 방임하고 있니? 코트님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미친 소리하고 연세대님 불러주시면 안 되나? 연세대님 연세대님이랑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저 새끼 올려놨잖아. 아 내려드리면 연세대님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새끼 염이세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화가 좀 통하네. 씨발 새끼 이제 대화 통하네. 코트님 내려주세요. 아니 저 새끼 내려주세요. 들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저 염이세요. 자꾸 있는데. 하소연하지 말고 토론을 해주십시오. 저 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내리니까 오네요. 여자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 문에 고추김 저 새끼 안 내렸으니까 대화하지 마. 입 열지 마. 방장 이상하게 나랑 기싸움 하려 그러네. 이상한 새끼야. 음흉한 새끼야. 아니 봐봐 방에 있는 사람들도 문에 고추김 저 새끼가 계속 나 얘기하고 있을 때 자꾸 중간에 막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놓고 있다라는 거는 나를 방해하겠다라는 의도야. 이 새끼는 아닙니다.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뒤짐치고 자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자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얘라 이 쓰레기 새끼야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싫어 이 병신 새끼야. 아 코트님 많이 아프신가 보네. 네가 아픈 거고 아픈 거는 근데 아무리 꼬추님이 말을 좀 험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개소리하지 말고 코트님이 너나 쟤나 똑같은 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다는 거야? 일단 좀 토론을 아니, 좀 그러면 다른 방을 가는 게 맞을까? 아이고 씨발 이 새끼 아니 방에서 대화도 안 하고 있잖아 다들. 네, 죄송한데 코트님 아니 갈게 씨발아 이 방 들어오라고 협박하죠. 꺼져 누가 칼 들고 협박 이거 방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아 얘 새끼 너무 저 방해하는 거를 아니 아,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그치 저 응. 베베 꼬인 새끼들 있으면은 진짜 기 빨린다니까. 루리는 이거 여기서 뭐 했나? 그냥 여자애가 룰이 데리고 아. 놀았지. 그래가지고 좀 재미가 나왔지. 어. 좀 다른 방을 갈까? 어. 아까 방. 그 소리 지를 때 나 진짜 리얼로 놀랐어요. 왜 소리를 왜 지는 거지? 그냥 미친놈이 그냥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지. 소름 돋았어 그때. 방장이 꼬인 새끼라 그래. 저래 놓고 저 방에서 아무도 대화 안 한다? 그게 더 되잖아요. 1조는 약간 좀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안녕하세요. 요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요즘 근데 피파 그 구단같이 1억 뭐 계단서랑 다 찍는 거 아니면 좀 어려워. 1억이요? 1억은 아 1억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1조 1조. 1억은 간단하기로. 아니 방을 왜 이렇게 자꾸 열어요? 그 혹시 코트님이신가요? 맞아요. 희연님. 희연님. 네. 네.
나 방 좀 보고 있었어. 아 이거 봐. 방을 계속 열어. 무슨 인기 투표하는 방인 줄 아나. 희연님 진정을 좀 해보시고. 네. 아 희연님이 아니네. 저 희연님 맞아요. 아니, 누가 방 연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아니 그게 나예요. 아니 지금 두 명 있네 그러면. 이거 봐 방을 왜 여냐고 방장님. 관리도 안 될 거면서. 아. 관리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까짓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 관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싸우지 마세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디오 계속 겹치는데. 방을 좀 잠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어차피 대화하는 그 인원들은 몇 명 안 돼요.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병신 같은 년들 다 들어온다. 그렇지 방장님 결국은 스트레스 받잖아. 이래서 방을 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12명 소수정예로 출발해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방장님 대화가 좀 통하시네. 대화가 통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중이네. 예예 예, 저희 지금 그 팟캐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 vs 성지고. 예, 옆에 계신 여성분이 연세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무슨 과예요? 몇 학번이에요, 몇 학번? 1호 학번. 아. 1호 학번이요? 네, 1호 학번이에요. 몇 학번이에요? 연세대 vs 성지고 하면 누가 이겼나요, 결국에? 네, 성지고가 이겼어요. 성지고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 예, 무슨 주제로 이겼어요? 무슨 주제로 얘기했대요? 무슨 주제로요? 상식 퀴즈요. 아 상식 퀴즈? 네. 그러면... 제가 왜냐면은 상식이 네. 없거든요. 연세대 본캠이세요? 네? 본캠이세요? 본캠이요? 네네. 신촌 캠퍼스. 아 본캠 신촌 캠. 무슨 과예요? 오 멋있다. 저 음대. 오 아, 멋있다. 아 음대요? 음대. 뭐 전공이세요? 바이올린이요. 오 첼로. 바이올린. 정방이, 첼로랑 정방... 바이올린은 다른 거고요. 첼로랑 바이올린은 현악기 중에 다른 그 장르의 악기입니다. 어 검색 잘 빠르시네요. 빠른 게 아니라 이건 상식이죠. 노래도 잘 하시나요? 네, 어설프게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호상무님이 마이크가 이렇게 큰 건가요? 아이고 씨발. 그 자꾸 대화들 하는데 이렇게 자꾸 껴들어가지고 네네 그만 계시고 방해하십니까? 그니까 네. 아니 그 대화 같은 거 끊겼잖아 저 새끼 때문에. 아이. 근데 연세대보단 성지고가 네임드 아닌가요? 그런가요? 연세대가 더 네임드 있지 않나요 지금은? 성지고는 최근에 하죠. 명성이 뭔가 더 실추해가지고 학교에 그죠, 그, 예, 예, 그 차, 루스로이스 차고, 남이라는 네네. 새끼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또 꽤나 별풍선도 여기저기 많이 쏘고 다녔어요. 그죠. 그 음악 프로그램 나오지 않았나? 성품. 아, 그죠, 그죠. 예. 그 연세대는 아무래도 좀 괜찮은 학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쵸. 연세대는 안 괜찮은데, 괜찮은데 뭐 있을까요? 그 비교적. 성지고에 이 최고의 아웃풋 세 명 있어요. 누구죠? 이용기. 어, 이용기. 그리고 두 번째가 EXID의 허솔지님. 그리고 세 번째가 노래하는 코트예요. 노래하는 코트는 뭐예요? 그 성지 고등학교 3펀치가 있습니다. 원펀치. 노래하는 코트는 뭐예요? 하는데요? 아 진짜 몰라서. 그 사람 뚱뚱한 사람 아니에요? 광장님. 네네.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죠? 그러니까 이 대화에 아무런 그 기여도도 공헌도도 없는 새끼들이 어떻게든지 시비 걸고 껴보려고. 나는 이런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싫어요. 방에 어떤 토론, 네. 토크력이 있어야지 그냥 그 사람 돼지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이 지랄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초등학생도 아, 그러네. 아니고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인신 공격을 막 하시는구나. 지능이 떨어진 행동을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맞긴 하죠. 네. 저희 수준 높게 좀 대화해요. 좋아요. 네. 인신공격하지 말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이유? 아닐까?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좀 이제 그 사회의 큰 어떤 맥락 중에 하나죠. 혐오. 그렇죠. 혐오라는 키워드. 증오. 진영론. 예. 혐오와 증오가 만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깊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네. 결국은 뭐냐면. 이 토크온도 마찬가지고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사회면에서 곧 사회 곳곳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 말이냐? 결론적으로 자아 실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방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듣는 맛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새끼 돼지 아니에요? 이러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내 그 표출하는 애들도 결국은 자아 실현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되게 의미 있으신 말씀이네요. 통찰력 있으신데.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남자들이 보통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에 흐르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몸 안에서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표출할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이 토크온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이제 자꾸 내출하는 그 표출한 애들도 결국은 집에서 밥똥 딸만 하는 거예요. 밥똥 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밥 먹고 똥 싸고 딸 치고 밥 먹고 똥 싸고 딸 치고 롤 두 개지 했다가 똥 싸고 밥 먹고 롤 두 개지 그래서 밥똥 딸을 밥똥 딸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그 햄스터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아 실현을 못해서인지 안에서 독소와 그런 증오와 그런 혐오가 몸 속에서 번지는 거예요. 그럴 듯한데요. 그래서 남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자꾸 표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밥똥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아 실현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대바라진 그런 안녕하세요. 아. 네, 왜요? 승혁님 인사를 하실 때도 그렇게 나사 풀린 새끼 마냥 안녕하세요 이지라는 게 좀 듣기가 싫네요. 갑자기 병신 같은 새끼 너가 갑자기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같은년아 쓰레기같은년아 저 새끼 말새끼 쓰레기새끼 양새끼 닭새끼 병신새끼 장애 이 새끼 잠깐 방장님 장애인이라는 좀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어떤 욕설도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죠? 우리 외모 정할 수 없죠. 우리 부모 정할 수 없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지 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지가 화났다고 장애인 새끼야 라고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저게 사람 새끼일까요? 전 저 새끼도 자아 실현을 못한 인간 쓰레기 새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애미가 씨발 장애... 맞죠? 그건 맞죠? 아니죠. 무분별한 욕설을 좀 멈춰주시고 그리고 저는 희우가 아닌데 그, 제가 희유예요. 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네, 간접 패드립 당하셨거든요. 네네, 저는 어머니 분. 이승용님 그만하세요. 사과해주세요. 사과. 사과하라고 이승용. 사과하세요. 오, 에이, 나 씨발 사과하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너한테 씨발. 조심하자. 씨발 괴물 그 잡채네. 방금 소리 지금 들었어? 예시가 들어왔네요. 아 근데 희우님 기분 너무 안 좋겠다. 기분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새끼들한테 욕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욕 욕 듣는 거 좋아해요. 어머나. 네? 이런 비웅신. 죄송해요. 아 그냥 그래도 좀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이승용이라는 미친인가 저 거지 같은 족발 두드리면서 저 키보드 소리 나는 거 존나 역겹네요. 청축 키보드 씨발. 갈축이네 갈축 딱 도니까 이승용 치실 때마다 두 글자씩 눌리시는 것 같은데 약간 긁어가지고 아씨 키보드로 대가리 후려 치고 싶네 개 같으면 존나 듣기 싫다. 맞죠. 좀 저런 괴물이 나아졌지. 아이 씨발 오늘 토크온에서 콘돔 터진 새끼들 몇 명 보는 거야. 와 어택콘 부른다. 에? 아니 난 저런 성욕 부산물 같은 새끼들이 왜 자꾸 태어나가지고 꾸득꾸득 기어나와가지고 이 인터넷에 이 저 시면 이 음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남들에게 저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예? 저는 저출산 제조기 새끼들이 너무 가지고 노시는데. 아니 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옆에 계신 분이 좀 그래도 좀 차분한 분이거든요. 이승용님 올리면은 이분이 조금 아 나갔네 나가셨네. 잠깐만 이 새끼 지금 비하를 몇 개 한 거야? 채팅 한번 봐볼게요. 무섭다. 광장 이국주 닮은 멧돼지냐. 다시 온다. 아 엘리베이터 다시 좁아졌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희우님이 네. 좀 회유 시켜 보세요 저 사람을. 네. 광장 개멧. 다시 할 수 있어. 아 자꾸 나가. 근데 이게 마이크가 너무 커가지고 저분이. 맞아요. 아 강퇴할 만도 한데 안 하시네. 방장은 근데 사실 또 뭐 저런 분들 때문에 방송도 재밌어지고 이 방에 어떤 뗄감으로 쓰는 거예요 저런 새끼를. 그냥 뗄감으로 쓰는 거죠. 코트 오른팔님이 오셨구나.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에 코트 오른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왼팔입니다. 어, 코트 나가셨나? 뭐라는 거야? 네, 여기님 여기 방에 코트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되게 팬인데. 아, 안타깝다. 힝. 네. 와, 물리쳤다. 와, 네. 뭐 하셨던 분인데요? 자, 일단은요, 님들아. 하는 네네네. 얘기를 좀 마저 마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좋은 얘기 하고 네. 있었죠. 미친년들 와가지고 갑자기.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망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전두엽이 많이 망가지신 상태예요. 네. 이제 그 아주 1차원적인 쾌락 중독,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다들 뭔가 이렇게 그 좀 방에 계신 분들도 좀 음침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도파민에 중독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도파민이 나오는 게 내가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밥동딸. 밥동딸. 예. 이 말 누가 지은 겁니까? 밥동딸을 했을 때 짧게 1차원적인 쾌락이 충족되는 거죠. 빠르고. 배달도 이제 도파민의 한 종류죠. 그렇죠. 그 배달의 민족 켜도 기분 좋아지고.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 아니, 나쁘죠. 왜냐면 1차원적인 쾌락만. 아, 고양이님 저 씨발 채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명언 같아서 받아 적고 있었어요. 명언이라서 받아 적고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저는 연필을 적고 있어요. 밥동딸. 그러니까 좀 말초적인 어떤 그 즐거움만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만 자꾸 접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근데 밥동딸이 자극적인가요? 자극적이죠. 아니, 밥 먹고 똥 싸고 자위행위하는 게 왜 자극적이죠? 그건 아니,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 3일째로 하루를 루틴을 계속 보내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잘못됐죠. 밥동딸, 밥동딸, 밥동딸. 다른 걸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네. 결국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구석에서 골방에서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자아 실현을 못하고 어느덧 네. 인터넷을 접하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뭐 아니면 좀 SNS 같은 거 그래가지고 주변에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잘된 애들이 막 생겨요. 어, 뭐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내가 자아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불만이 생기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 피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 나만 불행하다. 그래요. 아, 최근에 사실 칼부림 사건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인간들이 저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네. 잘 사는 사람, 자아실현한 사람, 뭐라도 이룬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죠.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런 커리어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세상을 탓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피해의식.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밥동딸 그만하시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인스타그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그게 좀 요즘 문제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네, 그렇죠. 자기의 단점을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 하죠. 인스타그램 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인스타그램 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있는 척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불행하다고 엄청 느꼈는데.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 좀 더 많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는 사람이 은연중에 느끼지 않나.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심리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류들. 네, 그렇죠. 인스타그램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뭔가를 이제 업로드할 때 그때 하루에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곧 하루에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할 수밖에 없고 뭐라도 좀 더 맛있는 거 그리고 이쁜 거 네. 멋진 거 좋은 거들 위주로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장을 한 번 가도 라운딩을 나가도 옷을 한 다섯 개 입고 가서 뭐 하루에 다섯 개로 갈아입으면서 여러 번 온 척 이러면서 올리고 이런 사람들 아, 그런 어떤 많거든요? 허영심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하고 싶으신 허영...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저는 고양이님이 네네. 고양이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런 그 골프장 같은 데서 사진 찍는 분들이
고양이님의 얘기에 화가 나서 7번 아이언으로 고양이님 대갈통을 후려칠 것 같아요. 그럼 내일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맞겠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줘가면서 옷을 여러 벌 갈아입고 진정한 골프의 스포츠의 재미를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남에게 피해를 줬나요? 고양이님의 아니요, 그런 그냥... 뭐랄까 고양이님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결국 고양이님이 열등감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웃겨가지고 대화 주제를 한번 꺼낸 건데 그냥 아니, 강가에 떨어진 골프공이나 주우러 쳐 다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너무 말씀은 너무 공격적이시다. 아니 약간 비판하듯이 공격쓰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비판해도 될 문제 아닌가요? 아니 왜 비판하죠? 골프장에서 옷을 여러 벌 갈아입는 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근데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좀 웃기긴 한 건 사실이잖아. 웃기긴 한 건 사실인데 그거 비판을 아 그럼 저는 비판 안 하고 그냥 웃겠습니다. 고양이님. 네네 제가 말을 잘못 꺼냈네요. 고양이님. 네네. 골프를 즐긴 친구가 없죠? 골프는 저는 잘 안 나가요. 잘 그럼 어딜 나가세요? 저는 이제 라운딩을 나가기보단 스크린 골프. 그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선사협곡에서 누누와 윌럼프 그거 굴려가지고 눈이나 굴리겠죠. 아 네네. 예? 아시겠습니까? 골프가 네 알겠습니다. SNS의 폐해가 문제입니다. 네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니 누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머리로 아침에 양은 냄비에다 라면 끓여 처먹으면서 이거 저 거북목 내밀고 이러고 라면 빠는 모습을 누가 인스타그램으로 남기고 싶겠어요? 아무도 네네, 남기지 그죠. 않아요. 네네. 결국은 내가 그날 간 오마카세라든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 각을 잡고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이런 씨발 새끼를 만나. 코트님 좀 무례했다. 이거 누구야 이거? 수박이요 수박. 강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트님. 수박님은 좀 아니다. 그 인스타 보면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예. 예. 20대 때 해외여행이 좀 삶에 약간 경험이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건 정말 배알에 꼴리는데 갈 돈은 없어가지고 나이 들면 될 것 같아요? 도움 안 된다 생각.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행 다니는 거, 골프 치는 거, 오마카세 가는 거, 또 여자친구랑 뭐 럽스타그램이라든지 캠핑 가서라든지 이런저런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을 막 올려놨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런 데 놀러 갔었구나. 아우 재밌었겠네. 아우 즐거웠겠네. 이게 보통의 반응이라면 아 씨발 얘는 뭘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아니 이년은 얼굴 얼마나 뜯어고쳤길래 이렇게 잘생긴 남자만 만나? 아니 개 같은 년은 씨발 알바하면서 백화점에서 쎄빠지게 뭐 서가지고 일하면서 무슨 이렇게 명품 샤넬백을 이렇게 선물 받았지? 뭐야 이년 남자친구 벤츠 타네? 야 씨발 족같네. 이게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접으세요. 네. 접으라고요? 예. 저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 왜 접으세요? 인스타그램 좀 그만하세요. 그래 SNS 때문에 출산율 인스타그램이 제일 삶의 낙인데요? 높다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이 삶의 낙이라고요? 네. 어떤 새끼가 물똥 싸나요? 이게 무슨 물똥 소리죠? 제 어떤 새끼 과략근이 풀렸죠? 예? 그건 일단 안 궁금하긴 한데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듣지 않았어요? 예, 방금 물똥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변비약 드셨나요? 그러니까요 지사제를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호프님 예예 예. 혹시 그 출산율이 낮아진 데는 이유가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여자들의 허영심 때문이죠. 아. 에이 그건 아니다. 뭐가 정말? 아닌데 이 씨발년아. 왜 욕을 하시지? 아 사회가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사회가 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전쟁통 때는 씨발로마 자식 안 낳고 살았냐? 6.25 때는 그때는...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안 낳고 살았어? 아니, 여자들의 허영심 때문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네. 극단적인 게 아니라 네가 극단적인 거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 전쟁 때보다 더 힘들었어?
그때도 다 연애하고 그때도 다 애기 낳고 그러고 살았어. 근데 지금 와서 다 사람들이 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 지금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가 힘이잖아.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그 비유가 너무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전쟁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아니 극단적인 근데? 비유가 아니라 멍청한 새끼야.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이 안 된다며. 아니 애초에 힘들지 안 힘들지. 사회가 힘들잖아요 사회가. 취직도 힘들지.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비싸지. 아니 그 옛날 사람이랑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기준치가 냄이라는 새끼, 수박이라는 새끼 두 새끼들이 이 방에 아주 더러운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네. 예. 트르만 이응이응 이 새끼도 에이, 결국은 더러운 새끼. 저 중국 매미 같은 새끼네. 거머리 같은 새끼들이 왜 있을까요? 연세대생으로서 욕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이 더러운 개새끼야. 더러운 착착하고 지랄이여. 욕하는 게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요? 뭐 자연스러웠잖아요 지금. 욕을 너무 못하세요. 욕을 못한다고요? 네. 어서 한번 시범 좀 보여주실래요? 욕을 좀 제가 그럼 욕을 좀 강연을 좀 해드릴까요 님들아? 네 해주세요. 아유 이 더러운 새끼. 네 해주세요. 어유 이런 더러운 새끼.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런 타격감도 없고 되게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되려 내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더러운 아이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발년들아. 아이 조병신 같은 새끼들 어떻게든지 방송하면 타보려고 이 시발놈들이 소리 계속 내네. 어? 지금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 무임승차하지 내 방송에? 개새끼들이. 아니 지가 방송하고 싶 지가 방송 켜갖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 소리나 하면 되잖아. 왜 자아실현을 내 방송으로 하려고 그래? 왜 내 방송 띵틀로 이용하려고 그러지? 아 이게 강연이구나. 아 강연이구나. 자, 아니 근데 반대로 저희 없으면 님들 방송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 끊기잖아요 님들아. 그러니까 아니 저희 없으면 방송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 말해서. 저희 없으면 이라고 하는데 님 나가도 돼요 이 개병신 새끼야. 아니 저희 같은 먹이 저희라고 끊... 하면서 이 방에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묶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각자잖아요 개병신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네. 우리 없으면 방송 못 하잖아요. 그럼 내 주둥아리는 가만히 있냐 이 개새끼야? 고라이 같은 새끼네 저 아주 멍청한 새끼가 저. 실전 대상이 되어주셨네요. 아니 이렇게 지능 떨어진 새끼랑 언제까지 이렇게 그 언쟁을 해야 될까? 그 언쟁으로 유튜브 이 방도 콘돔 몇 개 터졌냐? 오지게 터졌는데 이 방도 콘돔? 콘빵새 아시나요 콘빵? 아니 저출산에 기여하는 이 더러운 저출산 이 기여도에 더하는 새끼들이 진짜 아주 아니... 그만 좀 시비 거세요. 아 시비가 아니에요. 그럼 뭐요? 그냥 저희도 한 숟가락 하겠다는 건데요? 투게더 하나 사서 한 숟가락 하세요 이제. 네. 투게더에다가 그 참기름인가? 아니 그 올리브오일이랑 아 진짜 맛있대요. 후추스. 어. 나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진짜? 아 그래요? 되게 고급진 아이스크림 맛. 이따 먹어봐요. 진짜 나 먹어봤어요. 올리브 같은 그 아보카도. 음식물 쓰레기 아니에요? 나 그거 먹고 싶다. 아보카도에다가 진짜 사올까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시려고 하시나요? 아니 수박님. 네? 그 입가에 묻은 김치찌개 국물이나 좀 닦으시고 말씀하세요. 네? 아 근데 내가 보면 그 희애님은 되게 꼬투리 잡는 걸 잘하신다. 아 이게 아니라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요. 입가에 김치찌개는 뭐예요? 입가에 김치찌개 국물이 묻었으니까 저렇게 아주 안 먹은 지 한 달 됐는데 갑자기 김치찌개. 아 씨발 진짜 맥 존나. 아니 이렇게 대화에 맥을 끊는 새끼들이 친구가 없는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성도 전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저 새끼 맞죠. 오늘 하루 일생 오늘 인생 오늘 하루 오늘 하루의 최대 업적이 노래하는 코트랑 말 섞어본 거 아닙니까? 노래하는 코트가 뭔데? 저요. 희우인데요? 님은? 아 희우님은 이제 옆에 계신 그 연세대 나오신 분이고요. 아아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욕 강의. 아 그래 아까 어떻게 욕했죠? 야이 더러운 개새끼야. 반사.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37인데 옆에서 욕 갈아쳐주는 것도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욕 안 하시는 거 어때요? 욕? 나이가 뭐? 저는 그 옆에 계신 희우님이 좀 그래도 클래식도 전공하셨고 이렇게 좀 방송에 좀 욕하고 이런 거는 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배우신 분이네.
동의 안 되죠. 예. 그래도 좀 생각 있으시나. 아니, 저는 욕 같은 거는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냥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던 것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이 아이 더러운 새끼야. 야, 이 더러운 새끼야였죠? 귀엽네요. 야, 이 더러운 새끼야? 이거는 초등학생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더러운 거, 이런 더러운 년을 봤나.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사실 더러운 놈, 더러운 새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아니, 감정이 안 실려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아, 그럼 감정을 좀 실어서 해볼까요? 아, 저희가 감정을 실어드릴게요. 왜 자꾸 저를 보고. 아니, 감정을 실어야 되니까요. 옆에 감정 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아이, 더러운 년. 예? 더러운 새끼야? 아이, 더러운 새끼야. 아이, 더러운 년. 예? 더러운 새끼야? 아니, 이게 뭔가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면전에 대놓고 야이, 더러운 년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나 연타오네요. 그쵸. 예? 예. 대화가 좀 너무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이 졸리시기도 하실 테고. 안 돼, 안 졸려요. 이런 아니, 이런 더러운 년을 봤나? 이런 더러운 돼지 새끼를 봤나? 어이구, 잘하시네요. 아, 이번 거 잘 졌다. 이번 거 잘 졌네요. 이 더러운 돼지 새끼를 봤나? 예. 타격 들어갔다, 이거. 맞아요. 전 좀 타격이 들어왔네요. 아, 실제로 돼지여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뭔가 이분이 좀 욕이 늘었네요. 옆에 있는 분이. 네, 학습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일취월장이네요. 네. 그 고양이님, 방장님이 지금 부재가 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고양이님. 저분 다크사이트 썼어요. 아, 꺼져 이 개병신 새끼야. 뭐라는 거야, 수박아. 어? 아, 야, 수박아. 아니,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가. 왜냐면 너 어제도 토크온 할 때 나 따라들어 기어들어왔지? 네 하루에 마지막, 그, 너 하루에 일과 중에 내가 토크온 하면은 따라들어가기가 적혀져 있어? 왜 그러고 살아? 너가 인방충인 거 알겠어. 인터넷 방송 소비하는 인방충인 거 알겠다고. 근데 왜 계속 따라들어오니? 내가 배그했으면 넌 배그 저격해갖고 나 죽이려고 자꾸 따라왔을 텐데. 어? 난 너가 좀 이해가 안 간다. 너 친구 없니? 예. 네. 그래? 좀 불쌍하.. 없어가지고 존나 안쓰럽네 진짜.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BJ에게 뭔가 예. 네. BJ에게 뭔가 이렇게 좀 그.. 의지를 받으시네요. 자신의 이제 그 처지를 투영해서 뭔가 BJ를 좀 내적 친밀감이 생긴 친구라고 생각하나봐요. 저런 정신 같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친근하게 생기셔가지고.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저런 병신 같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지금... 말이에요. 아니, 난 좋을 거 같은데? 예? 아니면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방송 이렇게 저런 병신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 왜 따라다니냐고 이 개새끼야. 아, 님은 누구신데 갑자기 욕을 하세요? 아니, 나는 수박님이 네. 이제 이런 말하면 조금 방송용은 아니겠습니다.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박님 죽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거는 일단은 제가 예. 일단 정상 아니요. 좀 수박님이 좀 숨을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은 싸가지마. 싸가지가 아니라 저는 저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시달렸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런가요? 오늘도 그렇고 제가 내일 또 토크온 들으면 또 내일 또 토크온 따라 들어와가지고 개소리 하면서 제 방송 방해하겠죠? 아,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네. 수박님이 좀 진짜 사바 세계와의 안녕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수박님. 네? 성불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니, 삼시세끼 이렇게 게살을 처먹으면서 왜 자꾸 내 방송 따라 들어와요? 입가에 김치... 입가에 김치찌개 국물 묻혀놓고...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김치찌개가? 옷에 묻은 짜장이나 좀 지우고 얘기하세요. 짜파게티. 아, 진짜 저 새끼 진짜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 옆에 계신 분 윤보미님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윤보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윤보미님이 저기 그 저기 아니에요? 그 에이핑크. 아하. 저는 에이핑크에서 오하영님이 가장 좋더라고요. 오하영이? 예. 그런 근데 오빠는 이상형이 없는 것 같아요. 취향이란 맞아요. 게 없어. 저는 취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취향이 이제 키 170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키 큰 여자가 계신, 요즘 끌려요. 키 큰 여자. 옆에 계신 분 170 넘나요? 아니요, 이 친구 153이에요. 아, 네, 굉장히 작아요. 저 163인데요. 아, 163이에요? 네. 몰랐네. 아니 어떤 새끼가 그 저기 연구에 그 조연구 이사센터 불러가지고 지금 이사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예? 이 시간 이사를. 아니 어떤 새끼가 조연구에 예? 그거 모르셨죠? 저 자꾸 방 집에서 뭐 별 똥땅거리고 이 새벽에 아니 저 어떤 삶을 사는 새끼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래서 무섭다니까. 아니 누가 포장이사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아, 아니 집에 왜 저런 철제물들이 많은 거야 이 씨발놈이. 선풍기를 좀 올리려고 했다가 옮기려고 하셨다고 우리 홈런볼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아 선풍기. 아 선풍기를 좀 옮기려고. 아, 그러면 선풍기가 시원해. 아 그랬군요. 그럼 좀 조용하게 옮겨 이 개새끼야. 어? 아니 선풍기 하나 옮기는데 뭐 씨발 식당 대형 선풍기 옮기나. 아니 그리고 요즘 선풍기 무선 선풍기 많은데 아 그 그 많은데, 예? 무선 청주. 아 죄송합니다. 집이 워낙 좁아서 바람이 아 그렇군요. 집이 좀 좁아서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집이 좁은데 어쩌라는 거야 이 개새끼야. 소리 끊으라니까 이 씨발놈이. 감성팔이하네 병신같은 새끼가. 집을 넓히든가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감성팔이에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너무 그 좀 욕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별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아니요, 제가 아니요, 매력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뭐 이런 걸 신경 씁니까? 지금 이걸 읽고 나서 지금 관통돼가지고 게스트님 안 웃겨요. 좀 리액션 더 해주고 받아도 쳐주고 편하게 하세요. 저런 얘기가 사람 부담 주는 얘긴데. 수정관님 닥쳐주세요. 제발 꼴값 까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게 처음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대응이 빠르시네. 네. 아니 귀엽네요. 네, 옆에 계신 여성분 참 귀여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소신 있네요. 플러팅하는 네. 건가요? 아니 요즘 뭘만 했다 하면 플러팅. 사람한테 칭찬하면 플러팅. 이 사람한테 조언하면 가스라이팅. 이 씨발놈들 MZ세대 개새끼들 그냥 뭔 말을 이렇게 편하게 못하겠어 요즘에. 뭔 놈의 그냥 그 신조어들이 많은지. 아니 좀 야 오늘 좀 화장 잘 먹었는데 오 이쁜데? 뭐야 나 지금 플러팅하는 거야? 이런 씨발놈이 뭔 칭찬을 못하겠네 이 개새끼가. 갑자기 많이 아니 맞잖아요. 요즘 그런 신조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 좋게 생각하는데 플러팅은 좋은 뜻이죠. 플러팅. 아무렇게도 아니 생각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난 그 혐오 단어라고 생각해요. 플러팅이라는 게 예? 그거는 그쪽이 묻어올려서 그렇게 심통난 거 아닌가요? 자꾸 거절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너 나한테 관심 네? 있어 약간 자꾸 그런 거절당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절당했다. 맞아 심통나서 저러는 거잖아. 아니 그거는 제가 저는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칭찬을 하지 않아요. 나쁜 남자? 아니요.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마음에 아니죠. 안 드는 사람한테는 플러팅을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뭔가 그런 외모적인 칭찬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민식처럼 하나요, 그러면? 최민식이 어떻게 하죠?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요. 아씨 감사합니다. 최민식 그거 아닙니까? 어제 첫 실물까? 그만해라. 그 님들아. 네 말씀하세요. 그 전부 나가 뒤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플러팅 하시는 건가요?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네요. 아.
집안에서 죽으면 네, 실수를 하니까 네, 네. 사람들 많은 바깥에서 죽으라는 플러팅 아닌가요? 이렇게? 좀 고수신데 저거 집안에서 뒤지면 안 되니까 밖에서 뒤지라고 얘기하는 게 플러팅 하는 거래. 아, 자, 아니 안 웃겨요 진짜. 이런 상황들이. 아니 저는 희우님이랑 저랑 약간 좀 그게 좀 다른가 봐요. 네. 그 개그 코드가? 네, 달라요. 근데 한 저는... 번씩 희우가 옆에서 빵빵 웃으면은 그러면은 저는 그거 그 이번에 마스크 걸에 나온 그거에 웃었어요. 그 안재호? 곰돌이 푸가 떨어지면 뭐게요? 곰돌이 푸가 떨어지면 떨풍요. 풍푸 아닌가요? 뭐죠? 풍푸. 아 이런 게 웃겨요? 응. 누가 자기를 소개하면 나무 이런 거 아닌가요? 왕이 넘어지면 킹콩. 북극에 사는 신은 빙신. 아 그런 게 웃기던데. 아들 기분 안 좋아해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아들 알고 싶지 않네요. 딸기모찌요. 아안 웃겨. 난 왜 이런 거에 못 웃지 나는? 나도 약간 전두엽이 망가졌나 보다. 진원 인싸들이 웃는 거에는 입가에 미동도 안 해. 아 웃긴데. 저는 옆에 계신 분이 성인 ADHD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 성인 ADHD 맞아요. 사실 저 네. 어릴 때 공부할 때 네. 우산 쓰고 했어요. 왜요? 집중하려고요. 우산을 쓰고 하셨다고요? 네. 그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다른 야, 시선을 우리를... 차단하는 거죠. 아그 정도 해야 연세대 가는구나. 그냥 옷장 걸어 담그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 불구구도 했어요. 불구구. 아 글자가 보이나요? 아니 그럼 멍청한 짓 아닌가요? 근데 어떤 그 디세티콘 같은 새끼가 혼자서 그 사이버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아니 나만 들었나요? 저도 들었어요. 그쵸? 방금 옴닉 새끼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방에 어떤 옴닉 새끼죠? 뭐야? 아니 어떤 시발놈이 모스보 보내냐? 아니 대체 어디서 컴퓨터라고 있으면 저런 소리가 나요? 살짝 신선하긴 해요. 모스보어로 플러팅하는 거면 뭐 우주정거장에서 컴퓨터라고 했나? 어떤 나비족 새끼지? 수박이야? 아 저 새끼 그 저거 당하고 있나 보다. 디도스 빨핑이네요. 아 저 새끼 지금 저 디도스 당하고 있다. 디도스 저런 새끼한테 디도스 많이 날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송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해커가 이 방에 투입돼가지고 수박이라는 놈의 그 IP를 따가지고 날리고 있네 지금. 이런 디도스는 아.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 잘됐다. 저렇게 디도스 걸려가면서까지 저렇게 말하고 싶을까 나는 궁금하네. 그만큼 대화가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 나가서 님들아, 친구를 한 명이라도 사귈 것 같다 나가서. 님들아. 네네네. 저 님들이 좀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나갔다 왔어요. 사우나 갔다 왔어요. 저도 사우나 갔다 왔는데. 다들 좀 외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장마도 끝났고 날씨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외출도 하시고 하다면 아 씨발 짜증나네 어떤 진짜. 전쟁 일으키죠? 아, 그러니까 저 산책도 좀 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맑아지더라고요. 알겠어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저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옆에 계신 여성분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들어보냐나. 이런 쓰리 보이려. 개 같은 년. 에라이 미친 새끼야. 나가 뒤져라 이 개새끼야. 아 저 연변 사람 같아요. 연변 사람. 요즘 더 배워라 이 개새끼야. 고소 나가 뒤져라 이 개새끼야. 이런 고소 나가 뒤져라 이 개새끼야. 오 잘하는데.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옆에 있는 분이 방송을 3개월 만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네. 했잖아요. 근데 알아서 하면 또 뭐라 하잖아요. 뭘 뭐라 그래요? 뭐라 했잖아요. 박근혜 닮아가지고.
그거 개인기를 해보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어, 박근혜랑 김정은 좀 미쳤네요. 약간 좀 참신하게. 김정은 조합이라고? 박근혜랑 김정은이래요. 어서 내려 인민들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들어온 국민들의 시절. 이명박이다. 이명박이다. 이거 득. 이거 득. 거짓말인가 아시죠? 오랜만에 듣네. 예.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부처님 방에서. 그 돌아가신 대통령님은 성대모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호랑이는 모욕 안 되나요? 볼의 병신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새끼들.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잠깐. 이거 연결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다들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고요. 대답해 이 개새끼들아. 나가 뒤지려고. 재밌네. 그 일찍들 주무시고. 에? 잘 자라 이 개새끼야. 알았어 이 개새끼야. 경수 같은 새끼가. 어서 형한테 비비고 뭐 여러분들이라는 개소리를 쌉소리를 씨발려놔. 이 새끼 술 취했나? 아, 덤벼봐. 몇 잔 보여줬네, 이 새끼. 니가 나 이길 수 있겠냐. 어차피 가오 지린다. 야인시대 보셨어요? 니네 애미나 봤겠지, 야인시대라는 건 새끼야. 니네 애미라 그랬니? 패드립. 이 새끼 재밌나. 야, 덤벼봐. 씨발놈이 재밌게 웃어줬대. 어따 대고, 씨발. 니네 애미? 웃어봐. 이 개새끼 이거 재밌네. 한번 해봐. 한마디 해봐. 이 새끼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잘라 그냥. 니네 같은 애들이랑 같겠냐 내가. 야 잘라. 근데 누가 비교를 해. 그러니까 두 글자로. 아, 지금 시간에 있는 새끼랑 같겠냐. 아, 저 딱 두 글자 말씀드릴게요. 너검. 잘라. 유소드. 잘라라. 유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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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잘라라. 형 그냥 딴 거 먹는다. 정신이 좀 피폐해지지 않나요? 약간 멍해지고. 저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지. 하면 막 못 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근데 오빠는 괜찮아요? 나도 사실 이거를 매번 하다 보니까. 왜 그거 있지? 뭐요? 다이버들도. 네. 잠수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폐활량이 늘잖아. 그거야. 난 폐활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새끼들을 하도 많이 상대해봐서 괜찮아. 면역이 좀 생겼어. 근데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아예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절대 못해. 이게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기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라는 것, 그리고 적시적소에 사람들이랑 어떤 그 대립 구도에서 좀 나한테 유리하게끔 가져간다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죠. 근데 꼭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깔기도 깔았거든요. 잘했어. 네. 체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약발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머리가 좀. 아니 방금 그 모먼트는 뭐야?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 좀 이상하지 않나? 왜요? 아 맞아? 어. 아 이게 눌려서 그래요 지금 딱. 눌려가지고. 맞아요.